가기 전 한국 면허 과정 1학년 1반 재학 중인 이주 형이라 하고요. 기능대 프리미엄 팀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가기 전 면허 1학년 1반 이호진이고요. 이번에 기능대에 참가한 프리미엄 1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 면허 1학년 2반 안준혁이고 그 기능대회 미디엄 2팀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풍주시 연기 읍에서 경북 항공고라고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 열리더라고요. 일정은 월화수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월요일에는 그냥 선수 등록이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됩니다. 9월 며칠?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아, 네. 그 비행기 정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을 그 경연하는 대회입니다. 아. 학교는 평소에 학교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성격은 좀 많이 내성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네. 본인 퍼포먼스 성격은 어때요? 치졸하고 고개 쪼잔합니다. 학교 생활은 학교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주축이 되는 활발한 성격입니다. 오. 보통 무슨 대표 모임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이제 인터넷으로 찾다가 좀 많은 학교를 봤는데 정비 특성화로 된 것만 보고 아자 너 하는 거 그냥 하나만 집중하자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선택한 거죠. 항공 사업 분야가 이제 활발해짐에 따라서 정비사 수요가 늘어나기 그래서 이제 괜찮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실습하는 게 처음에 재미도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일단 그 마음 하나로 참가했어요. 원래 목적은 네. 러시아를 가는 거였습니다. 아 진짜? 네.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뭔가 많이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대회를 선택하게 됐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뽑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됐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그냥 한번 해본 거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특히 누가? 엄마. 어머니? 엄마, 아빠. 네. 무반응이었어요. 정비복이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고 대회 가서는 뭐 서로 신경 어차피 안 쓰니까 잘 해야겠다. 조금 불편해요. 아 불편해요? 네. 어떤 어디가? 일자로 붙어 있어서 등 쪽이 약간 불편해요. 아 그래요? 네. 디자인하는 사람이 입어보지 않고 디자인했다. 스모프가 인간이 된 것 같은데. 편하게 했는데 결과 잘 나와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겠잖아요. 오케이. 그냥 정규 실습 과정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저는 운 좋게 붙어서 평소에 했던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한 사람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서 그중에 좀 나와서 뽑힌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러시아 못 가서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과정을 들어보니까 아 미디움이 최고구나. 아 진짜.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이왕 뽑혔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잘한다 생각했는데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많이 위축도 되고 하긴 하네요. 어 진짜? 네. 이왕 나간 거 상 하나 타고 해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어요. 아 그? 네 그때 가고는. 그때 가고가? 네. 다 처음 해보고 그러는 거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좀 상 타기 유리하지 않나 이래서 열심히 많이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